복습 좀 허락했는데 복습을 안 하고 있는 분이 대부분이네. 오늘 여기 대전시청에 무슨 일 있나요? 무슨 행사 있어요? 모르시고? 다른 때 같으면 주차장이 좀 여유가 있었는데 주차할 때가 오늘따라 특별히 하나도 없네요. 어떻게 보니까. 지난번 여러분들 등기사항 공부했었죠? 등기사항 중에서 등기와 물권 변동과의 관계까지 한 거로 제가 체크를 해놨는데 맞나요? 여러분들 뭐 2주 지나면 뭐 까마득해가지고 책에서는 어디를 했었냐면 등기와 물권 변동과의 관계 21페이지에 보면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에서 민법 187조 나열된 거 있을 거예요. 거기서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생기는 예시, 상속이나 수용,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 이런 게 있다. 이런 부분까지 했었을 텐데 생각이 거의 안 나죠. 그래서 오늘 그 복습 자료를 좀 보시면서 한 몇 문제 공부하셨으면 기억이 났을 텐데 공부들 아까 좀 보고 있었는데 안 하신 것 같아. 안 했죠? 했어요? 아, 다 보고 넣고 있었던 거예요? 예,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프린트물에서 지난번에 나눴던 4페이지 하단에 등기와 물권 변동과의 관계에서 그 밑에 일부라고 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요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 간단한 거지만. 그래서 요거를 찾으셨어요? 오늘 거 말고 오늘 자료 말고 오늘 자료는 한 시간 끝나고 할 거예요. 오늘 자료 말고 지난번에 나눴던 자료들 4페이지 하단 거기 도표 하나 있죠. 등기와 물권 변동의 관계. 네. 그죠? 그거 했었죠? 했습니까? 안 했죠? 일부 문제. 네. 그래서 요거를 지금 오늘 하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등기와 물권 변동과의 관계는 자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요 등기사항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등기란 요 등기사항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거기 때문에 요 등기사항이 아닌 것은 등기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등기사항이 아닌 걸 등기해 주겠어요 등기관이? 자 등기란 부동산 등기란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등기부에 무엇인가를 적는 거예요. 무엇을 적느냐? 등기관이 그냥 일기를 적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자기 생각을 쓰는 것도 아니고 뭘 쓴다? 요 등기사항을 기록하는 게 등기입니다. 그러면 만약 등기사항이 아니라면 등기를 해주겠습니까? 등기사항이 아닌 것은 안 해주죠? 그래서 요 등기사항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만약 등기사항이 아니라면 등기를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이걸 뭐라고 했어요? 각하한다. 자, 각하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등기를 거부하는 걸 각하라고 그래. 등기관이 등기를 안 해주는 걸 뭐라고? 각하. 각하. 이렇게 합니다. 각하할 때는 반드시 이유를 내야 돼. 즉 신청인이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신청했는데 그 내용을 거절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냥 기분 나빠서 안 해준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뭐 영어 하고 싶지 않은데 안 해준다. 이런 말은 안 되고 반드시 법률에 딱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했어. 열거. 11가지로 열거해놨어요. 요 11가지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각하하는 거예요. 이걸 제한적 열거라고 그래.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요 각하 사유가 부동산 등기법 제29조에 보면 11가지가 있는데 이 11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2호입니다. 2호. 이게 뭐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즉 등기사항이 아닌 때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사항이 아니면 29조 2호로 각하된다는 얘기. 그래서 이 사유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게 2호가. 그러면 등기사항은 지난주에 구체적으로 지난번에 공부할 때 등기할 물건이 있었고, 즉 토지와 건물. 토지는 뭐냐? 이미 지적에 따라 등록이 됐고 사건의 목적이 된다. 건물은 어떤 것을 등기하느냐? 사회통념상 건물 볼수해야 된다. 이 사회통념상 건물로 볼수 있는 요건이 까다롭다 했죠. 외기분단성, 지붕, 벽, 기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토지에 정착돼야 되고 반영구성이 있어야 되고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토지와 건물
부동산 중에선 권리 중에선 여덟 가지라고 했죠.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여기 해당하지 않는 거 점유권이나 유치권, 뭐 분묘기지권 이런 거 등기할 수 없어요.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딱 명시되어 있고 또 등기할 수 있는 권리변동 여섯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어떤 거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제한, 소멸. 이렇게 등기할 물건과 권리와 권리변동이 열거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전부에 대한 건 당연한 거예요. 권리 전부나 부동산 전부는 당연히 등기할 수 있어요. 아파트 전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부 문제 일부. 그래서 지금 일부가 문제된 일부. 전부는 당연한데 일부. 자 일부는 두 가지. 자 부동산의 일부가 있고 부동산의 일부. 그 다음에 권리 일부. 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부동산의 일부와 권리 일부. 이걸 구별할 줄 알면 돼요. 자 권리 일부란 건 권리 불량적 일부. 여러분 권리라는 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권리 소유권 어떻게 생기는 보입니까? 전세권 어떻게 생기는 보여요? 안 보이죠? 왜냐하면 권리는 추상적 개념이기 때문에 법적인 추상적 개념이에요. 그런데 부동산 이건 뭐예요? 부동산 토지와 건물이라고 했죠. 토지 건물. 자 토지의 일부 보여요 안 보여요? 건물 일부 보여요 안 보여요? 예. 그 정도의 분별력만 있으면 다 맞은 거예요. 일부가 보인다 안 보인다. 어떤 분은 일부가 안 보여요.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럼 장님입니다. 부동산 일부가 안 보인다는 사람은 장님이고 권리 일부 보입니까? 보인다는 사람이 나와? 그 사람은 특수능력자입니다. 일반인이 못 보는 걸 자기만 본다고 주장해. 그럼 그런 사람들은 여기서 공부하면 안 되고 다른 일을 하셔야 돼. 남들이 못 보는 걸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부동산 일부가 보인다. 이게 정상이고 권리 일부는 안 보인다.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권리 일부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걸 지분이라고 그래. 지분. 즉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여기 건물이 있다. 그럼 방이 두 개 있어. 여기서 1번 방, 2번 방 보이죠? 자 그러면 이 부동산이 이게 건물인데 이 부동산인데 여기에 대해서 권리관계 소유권. 자 이 부동산이 하나면 소유권은 몇 개 있을까? 소유권 몇 개 있어요? 하나. 부동산 하나이다. 당연히 소유권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유권은 권리란 말이에요. 권리. 근데 이 권리는 여러 사람이 같이 나눠 가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을 지금 아파트를 A와 B가 공동 소유하고 있다. 공유 관계인데 A가 지분이 2분의 1이야. 그럼 B는 지분이 얼마예요? 역시 2분의 1이야. 왜? 지분의 총합은 하나의 소유권을 나눠 가지고 있으니까 전체 합은 얼마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분의 합이 1이 넘는다. 그럼 지분이 잘못된 거예요. 계산이 잘못된 거예요. 소유권이 하나보다 더 있다는 얘기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에 자 여기 첫째 요 건물의 2번 방 보인다겠지? 그럼 요 특정 일부야. 이거는 부동산의 특정 일부 토지나 건물 일부. 자 이건 소유권 권리인데 소유권 중 A가 가진 지분 2분의 1 이건 권리 일부야. 눈에 안 보여.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일부와 권리 일부를 나눠가지고 자 여기서 자 부동산의 일부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눈에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가시적이다 이런 얘기야. 눈에 보여. 눈에 보이면 사용수익이 가능한 거예요. 사용수익. 즉 여기 1번 방, 2번 방이나 1번 방 특정 요 하나 방에 들어가서 임대차 설정해서 임차인 들어가 살 수도 있고 전세권 설정해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의 일부에는 용익물권. 자 용익물권. 용익물권은 물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지만 건물의 경우는 요 전세권이고 그다음 채권 중에서 임차권 같은 것이 건물의 경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익물권과 임차권은 부동산 특정 일부에 이건 성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눈에 보이니까 사용수익할 수 있는 거야. 여기에 2번 방 전세권 설정할 수 있고 1번 방 임차권 설정해 줄 수 있어요. 부동산 일부지만. 그렇죠? 그런데 권리 일부 2분의 1 지분. 자 A 가진 2분의 1 지분 여기 전세권 설정할 수 있느냐? 보이면 들어가 살란 말이에요. 2분의 1이 보여요 안 보여요? 지분 2분의 1 보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특수능력자 아무도 없적인 일반인입니다. 다 일반이니까 2분의 1 지분은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사용수익을 못해.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이나 임차권 설정 같은 걸 못한다는 거야. 부동산 특정 일부에는 이게 성립될 수가 없다. 용익물권은 요 권리 일부에는 가능, 여긴 안 되지만 부동산 일부에는 된다.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특정 일부는 용익할 수 있는 권리는 다 설정이 되지만 권리 일부인 지분, 요 지분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소유권 이전이나 소유권 이전이라든가 저당권 설정 같은 것은 부동산 특정 일부에는 이건 성립이 될 수가 없다. 특정 일부. 예를 들어서 방 한 칸만 이전해 줘.
은행에서 담보를 잡고 2억짜리 아파트인데 1억을 빌렸어요. 그럼 우리 1번 방만 저당권 설정해줘.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 저당권, 담보물권이나 소유권 같은 것은 부동산 특정 일부에 성립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권리일부, 지분 어떠냐? 이 지분은 권리니까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고 담보 설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럼 이게 여러분들 지적에서 어디서 뭐와 관련해서 배웠느냐면 지적에서 토지 이동 사유 중 합병을 배웠어. 합병. 그렇지? 합병 배웠지? 합병이 뭐야? 합병이 뭐라고 용어 정의에서 얘기해줬죠? 합병이란 두 필지 이상을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거예요. 합치는 거야, 합치는 거. 자, 합병은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치는 게 합병이었는데 여기서 자, 예를 들어서 10번지 토지, 11번지 토지 두 필지가 있다. A 소유 토지 두 필지가 있어요. 소유자 같고. 요때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몇 필지로 한 필지로 합치는 걸 뭐라고 했어? 합병. 지번 결정 어떻게 한다? 선순위 지번. 면적은 합산 처리한다.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지적 측량하지 않는다. 이게 합병이에요, 합병. 근데 이 합병을 할 수 없는 사유. 이걸 뭐야? 합병의 제한. 할 수 없는 거. 뭐가 있다고 했어요? 합병할 수 없는 거. 임창용 이외의 등기가 있으면 합병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생각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는 것 같아. 그래, 어쩔 수 없어. 우리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날 때까지 반복해야 됩니다. 이게 한번 들어가지고는 머릿속에 기억이 잘 안 나. 어쩔 수 없어. 근데 여기서 기본 원리를 이해하자는 거예요. 원리를. 그러니까 단순히 암기하려고 하면 진짜 생각이 안 나요. 단순 암기는. 계속 달달달 외워도 어떤 때는 딱 생각이 안 떠. 제가 요새 그런 거 저도 많이 느껴가지고 이게 치매가 아닌가 해서 병원 가서 제가 했더니 주사를 맞아야 된다고 요새 그 치매 예방 주사를 미리미리 맞으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하도 피곤해가지고 갔더니 그 의사 선생님 상담했더니 아니 요새 왜 친구 이름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고 물론 전화번호 원래 생각 안 나서 우리 입력어니까 스마트폰 입력어고 이렇게 했지. 근데 딱 어떤 친구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 친구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요게 이제 옛날엔 금방금방 딱 하면 머릿속에 떠올랐는데 요새는 이게 자꾸 이렇게 생각이 안 나서 어쩔 수 없이 딱 일정 나이가 되면 자꾸 그걸 주사를 맞으라 해가지고 알았습니다 하고 맞았는데 요게 이제 치매 예방 주사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이 안 날 수 있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한겨면 진짜 어거지로 그냥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담아지지만 조금 지나면 또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예방하거나 또는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좋은 방법은 뭐냐? 우리가 사회생활 많이 하신 분들은 이해력이 높아요. 젊은 애들은 이해력은 없지만 머리가 잘 입력이 되고 그러니까 사회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굳이 암기 안 해도 된다. 원리만 이해하고 나면. 그래서 여기서 합병 제한 사유에서 첫째 합병할 수 없는 거. 첫째 합병 후에 한 필지가 되니까 1필지가 될 수 없는 거. 지지지 축소 등. 즉 1필지 요건이 충족이 안 되면 합병할 수 없다. 여기다가 임창용 이외의 등기가 있으면 합병할 수 없다는 것은 여기서 임차권 용익물권 여기서 나오는 거야. 자 임차권 용익물권은 지금 11번지인 한 필지 전부였지만 합병 전에는 합병하게 되면 뭐가 돼? 합병 후 토지의 일부로 전락되게 여기 일부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 오른쪽만 되니까. 그러면 일부의 성립이 가능한 권리는 요 임차권 용익물권이야. 이런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전세권 임차권이 설정된 토지와 안 된 토지 합병할 수 있다. 왜? 부동산 일부의 성립이 가능하니까. 이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여기서 나온 원리가 이런 원리가 여기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합병의 제한 사유와 관련해서 여기서 이 원리를 다 공부한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서 여기 부동산 일부나 권리 일부의 성립이 가능한 것은 요 두 가지. 요쪽은 이건 다 서로 되는데 여기 안 되는 부분 보세요. 자 권리 일부 집은 눈에 안 보이니까 사용수익 못하니까 이거 못한다 했고 그 다음 부동산 일부는 소유권이나 저당권 설정 이거 할 수 없다 했어요. 그럼 이 안 되는 것을 신청했을 때 이걸 신청하면 전부 다 등기해준다 안 해준다 이걸? 예? 안 해준다. 각하에. 각하할 때 이유를 대라고 했어요. 이유. 어디라고 했어요? 이거 아까. 이거. 법. 등기법. 제29조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이기 때문에 각하됩니다. 알았어요? 요 각하 사유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요 여러분 혹시 뒤에 혹시 책은 어디쯤에 보냐면 각하 사유가 106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책 106페이지 잠깐 봅니다. 그냥 잠깐 나갔다 오는 거예요. 이 책이 여러분 좀 장점 뭐냐면 다른 책들은 복잡하지만 아주 간결해서 좋아. 너무 많이 나열돼도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머리에 정리가 안 돼. 근데 간결한 게 좋은 거예요.
자, 106페이지면 각하 사유가 1호가 관할 위반. 사건이 그 등기소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 2호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이게 뭐야? 요 등기상이 아닌 거 이거. 요것이 규칙 52조에 가면 다시 10가지로 나열하고 있어요. 그게 박스 안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보세요. 여기 요 규칙 52조 다 나열한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좀 예, 섞여 있는 건데 거기 보면 디귿같이 일필토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나 저당권 설정 이게 바로 뭐예요? 토지 건물이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나 저당권 설정 못한다. 그러니까 다 뭐예요? 각하하는 거예요. 이 사유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뭐 그다음 거기 보면 리을에 보면 권리 일부 이게 뭐라고 했어요? 지분. 지분에 대한 용익물권 임차권 설정. 자, 이렇게 지분에 대한 용익물권 임차권 설정 못한다 이 얘기예요.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거. 이해됩니까? 이런 거 다 여기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호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 문제도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도 언급되어 있다는 걸 아시고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다만 이걸 조금 응용하면 소유권 이전이나 저당권 설정 관련해서 이전성을 전제로 해서 요 말이 없어도 자 소유권 이전이 가능해 이전 가등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얘기는 소유권 이전을 못하면 부동산 일부에 가등기도 못한다는 얘기야. 왜? 부동산 일부 이전할 수 없으니까 가등기도 못하는 거야. 가등기는 이전할 수 있어야 가등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 같이 연결된 것이고 또 여기에 이전성을 전제로 하는 가압류나 처분금지 가처분 그다음에 경매 기입 등기 이런 것들은 다 이전성을 전제로 이전성 이전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나오는 개념들이기 때문에 이런 건 다 같이 요거 같이 판단하면 돼. 무슨 얘기냐면 자 부동산 일부를 이전할 수 없지. 토지 건물의 일부 건물의 일부를 이전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착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나와. 자 건물 일부 방한칸만 이전할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 줬는데 토지 일부 이전할 수 있느냐 물어보면 또 고민을 해. 토지 자 한 필지 토지의 일부 요 오른쪽만 이전할 수 있느냐. 자 A가 자기 땅 반만 B한테 이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전할 수 있어 없어? 여기서 고민이 생기지? 할 수 있어 없어? 지금 분명 안 된다 했잖아. 근데 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라고 또 고민하고 있어요. 왜 그런 고민이 나온다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머릿속에서 이 원리가 분간이 안 돼서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 예를 들어서 A가 부동산 자기 땅 반을 B한테 팔 수 있어 없어? 팔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자기 땅이 아니라 남의 땅도 팔 수 있어요. 남의 땅도 사서 이전해 주면 되니까. 알았어요? 계약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남의 토지 남의 건물도 매매계약 다 체결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법적으로 그렇게 비난받는 짓도 아니고 내가 사서 이전해 주면 되니까. 할 수 없으면 이행불능이 되는 거지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부동산 일부 매매계약 할 수 있죠. 근데 매매계약하고 구체적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등기를 해야 돼. 등기를. 그럼 등기하려면 어떻게 돼? 오른쪽만 등기할 수 있어 없어? 못한다 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에? 분할을 해야 돼. 분할. 분할. 토지 잘랐어. 만약 10번지를 잘랐다. 그럼 이건 11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분할한 순간 요 오른쪽은 부동산 일부야 전부야? 전부가 된 거야. 그러면 일부인 상태로 이전할 수 있어 없어? 못하는 거야. 어떻게 분할하면 된다. 분할하면 일부가 아니니. 분할한 순간 다시 뭐가 돼? 전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를 이전할 수 있어 없어? 토지 일부를. 토지 일부 이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토지 일부를 이전 등기를 할 수 없어요. 전제가 뭐야? 분할을 해야 돼. 그럼 분할하고 분필 등기한 다음에 자 분할한 순간 뭐가 된다고? 전부가 되는 거야. 그래서 부동산 일부는 뭐 할 수 없다? 이전할 수 없다. 이걸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 말도 다 연결되니까 그럼 여기서 토지나 건물 일부를 이전할 수 없으니까 일부에 대한 가등기도 못하고 일부에 대한 가압류도 안 되고 처분금지 가처분도 안 되고 경매 기입 등기도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방 한 칸만 경매하겠다.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에요. 부동산 전부에 대해 성립될 수 있는 권리인 소유권이나 저당권을 이 담보권 실행하는 게 경매라면 특정 일부에 대한 경매 기입 등기도 못하는 거예요. 이 원리가 같이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같이. 이 원리를 응용하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잘 이해해 두시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넘어갈 부분이 어디냐. 등기 효력. 책에선 23페이지 보시고 자 오늘 지난번 나눴던 프린트물 5페이지 펴보세요. 5페이지 펴보시면 거기 등기 효력에서 자 그 몇 가지 예, 보면 권리변동적 효력, 대항적 효력, 추정적 효력 등등 있는데 특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순위 확정적 효력과 추정적 효력 5번과 6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등기 효력에서 주의할 것은 다른 표현이 없이 등기 효력이다. 등기 효력이다. 이렇게 설명했을 때 그럼 효력을 기준으로 나누면 등기는 어떻게 나눠지냐면 종국 등기하고 뭐가 있냐면 예비 등기가 있다라고 얘기 줬어요. 종국 등기와 예비 등기. 요 예비 등기 속에 가등기가 있습니다. 가등기가. 그러면 요 가등기는 지금 현재 물권 변동은 안 생겨. 장착에 될 어떤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게 가등기입니다. 요 가라는 것은 거짓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거짓 가짜지만 이건 여기서 임시적이다. 임시 가짜야. 임시. 임시적인 등기에 불과하다는 얘기. 최종적인 게 아니다 하는 얘기. 그럼 종국 등기라는 건 뭐냐? 등기함으로써 물권 변동 등의 효력이 최종적으로 발생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서 등기 효력이란 말 딱 쓰면 도대체 어떤 등기냐? 다른 표현이 없으면 이것은 종국 등기 효력을 말하는 거예요. 종국 등기 효력. 종국 등기와 예비 등기 사이에 이렇게 빨간 선을 쳐놨어요. 이 빨간 선이란 건 뭐냐?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야. 넘어갈 수가 없다. 38선이에요. 38선. 이건 넘어갈 수 없어. 그럼 종국 등기 효력이 지금 여기 여섯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첫째, 물권 변동, 즉 권리 변동적 효력. 등기함으로써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권리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그리고 등기하면 대항적 효력. 그 다음에 뭐 점유적 효력. 그 다음에 형식적 확정력 내지 후등기 저지력. 이런 것들이 나와요. 확정력 내지는 후등기 저지력. 그 다음 순위 확정적 효력. 그 다음에 추정적 효력. 자, 이 여섯 가지 종국 등기 효력은 이것은 어디에 붙이면 안 되냐면 예비 등기에 붙일 수가 없어. 이 선을 넘어올 수가 없습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다른 표현이 없으면 등기 효력이란 것은 종국 등기 효력을 말하고 이건 예비 등기에 붙일 수 없다. 그럼 먼저 예비 등기가 뭐냐? 가등기가 남아있다 그치? 가등기는 언제 하는 거냐? 수업시간 따로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장차하게 될 본등기 순위를 미리 보전할 목적으로 하는 순위 보전적 효력이 있다. 물권 변동 효력도 없고 대항적 효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순위만 보전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A 소유 이 건물이 B가 사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매매계약하고 종국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하면 돼요. 여기서 종국등기가 뭐냐 물어보면 가등기가 아닌 건 다 종국등기야. 가등기가 아닌 건 전부 다 뭐라고? 종국등기. 그러면 자 지금 얘가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가등기 아니니까 종국등기지. 소유권 이전은 물권 취득하니까 물권 변동이 생기고 대항력 생기고 다 생길 거야 다. 그런데 만약 B가 아직 이 건물은 마음에 드는데 이것을 아직 살 수 있는 상황이 못 돼. 그래서 A한테 장차 내가 살게 라고 예약을 해놨어. 매매 예약. 그런데 예약은 구속력 있어 없어? 구속력 있어 없어요? 구속력 있어 없어? 없어요. 예약했다고 어떻게 이걸 예약할까? 그럼 B가 가서 자 이 건물이 마음에 들면 어떻게 해야 돼? 아주 너무나 법률적으로 앞서가면 안 되고 마음에 든다. 대문 앞에가 침발라 봤어. 도로 서니까 말라버렸네. 아무 효과가 없지?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앞으로 살게? 해놨어. 그런데 제3자가 직접 돈 들고 사겠다고 사람 나와서 그럼 팔아버리면 효과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약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구속력이 약해.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걸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등기부에 아예 이것을 순위를 미리 따다 놓는 거예요. 즉 지금 소유권 A한테 있지만 B가 이렇게 앞으로 내가 소유권 해가려면 이 순위를 가져가겠다. 소유권 이전을 해가는데 임시적인 등기를 해놓자. 가등기를 하자. 이 가등기를 하자. 그럼 아직 소유권 이전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소유자냐? 여전히 가등기만 하면 이 A가 소유자예요. 물권을 A가 가지고 있는 거야. 얘는 청구권만 가지고 있어. 예약만 해놨으니까. 그럼 여기다 나중에 본등기를 여기다 하면 돼. 근데 실제 전산등기부에서 여백은 없어요. 이해의 편의에서 제가 칸을 나누는 겁니다. 전산등기부에서는 본등기할 여백을 두지 않습니다. 왜 그렇다? 왜 그럴까요? 이것도 질문이냐 물어보겠지만 전산등기부에서는 본등기할 때 원래 카드식 등기부에는 반드시 여백을 뒀었어.
전산 등기부에 여백을 안 둬요. 이유는 왜 그럴까요? 뭐 여러 사람 할 수도 있어. 예,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여백을 두지 않아. 여백을 안 둬. 자, 컴퓨터 여러분 해봤지? 예? 예? 뭐면? 용량. 그것도 틀린 얘기지만 그 아, 여백을 둘 필요가 없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만들면 되지. 엔터만 치면 여백 생겨. 그러니까 여백에 관한 규정을 전산등기부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조문이 무슨 얘기냐. 전산등기부는 엔터를 쳐서 여백 만들면 되니까. 근데 이의 표현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나중에 여기다 본등기한다 이런 얘기를 해준 거야. 그러면 여전히 소유권 A가 가지고 여러분 이의 표현을 위해서 이렇게 보세요. 지금 시간적으로 자 지금 여기 B한테 가등기를 해놨다. 가등기를 해놨다. 이게 지금 2월 10일 날 가등기 해놨어요. 알았어요? 아, 1월 10일 날. 그리고 나서 1월 10일 날 2018년 1월 10일 날 가등기 해놨다고 하더라도 B는 소유권 취득 못해. 순위만 따왔기 때문에. 그럼 등기부에 얘는 순위만 가져왔지 여전히 소유권은 A한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A는 그럼 이 부동산을 소유자니까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 은행에서 저당권 설정해도 되고 아예 팔아먹어도 돼. C한테 팔아먹었어. 이게 처분까지 한 거야. 그러면 여기서 C는 처분해서 소유권을 취득했어. 그럼 얘는 어디로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요 밑으로 가겠지. 3번 3순위로 소유권 이전 C. C가 일단 소유자 된 거야 지금. 그런데 자 이게 언제 했느냐? 이거는 1월 20일 날 했어요. 이해되죠? 그런데 이 B가 본등기를 딱 하는 순간, 자 본등기 하는 순간 며칠 날이냐? 1월 14일 날 오늘 딱 본등기 쳤어. 그럼 어떻게 되냐? 얘는 본등기 어디로 간다? 소유권 여기 소유권이 전 여기다 소유권이 써줘. 여기다 본등기 할 자리가 여기란 말이야. 본등기 해버리면 물권은 얘가 요날. 자 소유권을 취득해. 자 며칠 날? 2월 14일 날. 네, 이 날짜가 잘못됐어요. 2월 14일 날 오늘. 자 오늘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누가? B가 소유권을 취득했어. 근데 그 순위는 어떤 순위를 따라갔어 얘가? 2순위 소유권자야. 즉 순위는 어딜 따라간다? 요날 한 거. 가등기 순위를 따라가는 거야. 자 순위는 요때 한 걸 기준 삼고 물권 변동은 2월 14일 날 생겼어. 알았어요? 그럼 C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 부동산 소유권이 몇 개 있다고 했어요? 하나밖에 없어. 그럼 B가 2월 14일 날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순위는 요때 한 순위를 따라갔으니까 2순위 소유권자야. 그럼 얘는 3순위지. 소유권이 두 개 있으면 둘 다 하나씩 나눠주면 되지만 소유권 두 개가 양립할 수 없어.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것은 등기관이 다 직권말소돼 버려. 이건 직권말소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 가등기는 장착에 될 본등기의 순위를 미리 보전하는 효력이 있다. 이걸 순위 보전적 효력. 이해되죠? 이게 가등기 효력 중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 그 밑에 가등기다 먼저 써놓으세요. 가등기 무슨 효력이 있다고? 프린트물 밑에 써놓으세요. 무슨 효력이 있다고? 순위 보전적 효력. 그러면 이때 기준시 잘 보세요. 기준시는 물권 변동은 언제 생겼어? 2월 14일 날 본등기 한때 생긴 거야. 순위는 언제를 기준한다고? 가등기 한때. 이게 기준이 돼버려. 자 그래서 순위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과 물권 변동되는 이 시점이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이게 분리가 되는 거야. 일치하지 않아. 순위는 가등기 시 물권 변동 본등기 시. 알았어요?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거기다 써놓으시면 됩니다. 기준시 물권 변동은 언제라고요? 본등기한테. 순위는 언제 기준? 가등기한테. 이때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이걸 잘 판단하셔야 돼. 그 다음 참고로 거기 담보가등기. 그럼 이거 담보가등기라는 것은 일반 가등기가 변칙적으로 이용돼. 이게 다른 목적으로. 그래서 앞에다 담보 목적으로 이용된다. 이걸 담보가등기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이 담보란 말이 들어가면 이건 저당권과 같은 기능이 추가된다 이런 얘기야.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매매해야 그런 게 아니라 돈을 빌린 거야. 이게 A가 B로부터 돈을 빌려주고 원래 일반적인 어떤 물권을 취득하려면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저당권 설정하면 나중에 무슨 문제 생겨 돈 안 갚으면 그냥 실행을 해야 되겠지. 실행을 하면 경매를 넣는단 말이에요. 이걸 임의경매라고 그래. 담보권 실행을 임의경매. 그럼 경매는 금방 끝날 것 같아요? 최소한 1년 걸려요. 경매 집어넣어서 나중에
예? 여기에 대해서 우선 변제 우리가 배당 받을 때까지 1년 이상 걸린단 말이에요. 또 경우에 따라 더 걸리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빨리 가 1년 걸리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사전에 감정평가하고 조사하는 데만 벌써 한 3개월 소요돼. 1차 유찰, 2차 유찰, 3차 뭐 이렇게 가다 보면 시간이 1년은 잡아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채권자 나중에 돈 받기 쉬워 어려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 법원이니까 경매해야 되고 집행해야 되고 왔다 갔다 쫓아다녀야 되고 어렵지?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자, 이 채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뭐라고 해요? 돈을 빌려주면서 너 돈을 변제기 자 1년 후에 1년만 쓴다 해서 1년 후에 안 갚으면 어떻게 할까 했더니 B가 그럼 네 물건을 대신 줘라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A가 그렇게 이걸 뭐라고 그래? 요 집으로 대신 갚겠다 이걸 뭐라고 그래? 민법상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물건으로 대신 갚겠다. 대물 대물 변제 예약을 했다. 자 변제기에 돈을 못 갚으면 대신 이 부동산을 주겠다 이걸 뭐라고? 대물 변제 이걸 예약을 했어. 근데 얘가 뭐라고 하는 거야? 채권자 입장에서 네 말을 어떻게 믿냐 이 얘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러려면 가등기를 해놓자 이런 얘기야.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하면 돼? 본등기만 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알았어요? 이게 바로 뭐야? 담보가등기야. 쉽게 얘기하면 이해되나요? 근데 담보가등기가 너무 폭리를 취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경제 약자가 이걸 이용을 많이 당해요. 이게 보통 만약에 뭐 3억짜리인데 1억 빌리고 나중에 이거 물건 소유권 가져가면 누가 손해보는 거야? 채무자 손해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가담법이 나온 거예요. 가등기 담보등기에 관한 법률 반드시 청산 절차를 거쳐라. 그냥 뺏어가지 말고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민사특별법에서 하나 또 공부할 게 생긴 거야. 이 소비대 채무제에서 이런 문제 생겼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이런 경우 일반 청권 보전 가등기는 원인이 매매 예약이지만 요 담보 가등기 등기 원인이 대물 변제 예약으로 들어가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나중에 이게 경매로 들어갔을 때 요 담보라는 기능이 추가됐기 때문에 이것은 저당권과 같은 기능이 하나 더 들어간 거야. 여기에다가 요 본래의 가등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저당권 같은 기능이라는 것은 채무자 돈 안 갚으면 어떻게 한다? 경매 신청할 수 있지. 경매 청권. 그 다음에 매각 대금에서 어떻게 할 수 있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지. 그 다음에 채무자 파산하면 별제권 행사할 수 있다. 별제권. 별제권이라는 것은 파산재단에서 먼저 자기 채권이 만족 얻을 수 있는 권리 이걸 뭐라고 한다? 별제권이라고 그래. 별제권. 이런 기능이 추가되는 거예요. 어디? 담보가등기. 그래서 그 밑에 써놨죠. 담보가등기는 일정한 효력이 더 추가되더라. 어떤 거? 경매 청구할 수 있고 매각당하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고 채무자 파산하면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기능이 추가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라고? 가등기 효력이야. 그러면 이 가등기 말고 종국등기 효력은 첫째 뭐가 있느냐? 물권 변동. 자, 가등기 물권 변동이 안 생긴다 했지. 순위만 보존했을 뿐. 여전히 물권 이 사람 애기 가지고 있잖아, 채무자가. 근데 종국등기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물권 변동이 생겨.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물권 변동적 효력 관련해서 거기 형식주의 즉 물권 행위와 등기를 갖춰야 물권 변동이 생긴다. 이것을 뭐라고 했어요? 형식주의, 성립요건주의, 독법주의. 맨 위 물권 변동적 효력. 우리 앞에서 다 배웠죠? 우리나라 등기주의 특징을 때 우리가 독일법을 개수했다고 얘기해줬죠? 지난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에서 등기보다 효력 발생 요건이다. 어떤 효력이 생긴다?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두 번째 대항적 효력. 대항이란 말은 뭐라고 해요? 대항. 당사자 이외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있는 거야. 물권은 제3자에 주장할 수 있어 없어요? 물권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어 없어?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게 물권이에요. 대세적 권리다. 근데 채권은 대인적 권리잖아. 특정인에게만 주장해. 여러분이 옆 사람한테 만 원을 빌렸어? 그러면 나중에 갚을 때 누구한테 갚아야 돼? 옆 사람한테. 빌려준 사람도 옆 사람한테 달라고 해야지. 옆 사람한테 빌리고 돈은 뒷사람한테 받으려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특정인과의 관계가 채권이.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이게 대항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연히 물권 대항력이 있으니까 문제 없는데 특히 이게 문제되는 것은 이 채권 중에 임차권이나 부동산 환매권이나 이런 것들은 어떠냐? 채권에 불과하지만 등기하면 뭐가 된다? 당사자 이외의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대항적 효력. 그래서 거기 보면 부동산 임차권, 환매권이나 물론 신탁 등기나든가 신청 정보 중에 임의적 정보 예를 들어서 저당권의 이자 약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지상권에서 존속기간 약정 이런 것들 임의적 정보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은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 세 번째 효력이 뭐냐? 거기 종특 효력 여기 점유적 효력 이것 중에 점유적 여러분 점유적 효력이라고 했지 점유라고는 안 했어요. 자 부동산 공시 방법이 뭐예요? 부동산 공시 방법 이 부동산의 공시 방법보다 등기다 등기 그러면 동산 자 물권에서 물권 물권은 자 물권의 공시 부동산에 대한 등기로서 공시하고 동산 뭐로 공시한다? 점유로서 공시한다 있죠. 공시 방법. 그래서 우리는 공시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부동산 등기를 취득하고 채택하고 있고 동산 점유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동산에 대한 공시 방법이 점유인데 지금 뭐라고 했어요? 지금 부동산 등기에 뭐가 있다? 점유적 효력이 있다. 여기서 점유적이라는 것은 점유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이런 얘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기 제가 취득 시 요기한 단축 효력이라고 했어요. 민법 조문을 잠깐 보면 여러분 민법 어디 지금 소유권 배웠죠? 예, 네, 배웠으니까 245조 1항 하면 이게 뭐냐면 점유 취득 시효야. 점유 취득 시효. 이 점유 취득 시효는 몇 년간 점유해야 된다고 조문에 나와 있냐면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자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해. 알았어요? 20년 일단 기간 20년. 근데 제 2항에 가보면 245조 2항에 가면 등기부 취득 시효라는 것도 있어. 즉 소유자로 등기된 자 이런 사람은 자 몇 년? 10년간 소유자 평온 공연 선임의 과실 없이 선임 무과실 요건 추가되지 이미 등기됐으니까 즉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요건 충족하면 그러면 요 내용만 놓고 봤을 때 단순 점유만 했을 땐 기간이 몇 년? 20년이야. 근데 소유자 등기된 상태라면 몇 년이야? 10년이야. 그럼 왜 점유만 하면 20년이고 소유자 등기됐을 땐 이게 10년으로 줄어드느냐? 이것은 요 등기 자체가 10년을 먹고 들어가게 해줬다. 즉 등기가 10년을 점유한 것과 같은 기능을 수행했다 이 얘기.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 합쳐보니까 몇 년이 나와? 20년이 나오지? 그래서 이 10년은 왜 먹고 들어왔느냐? 등기됐기 때문에. 등기가 10년간 부동산을 모은 것 같아? 점유한 것과 같은 기능을 수행했다는 얘기. 그래서 등기 어떤 기능이 있다? 점유적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취득 시효 기간을 단축시키는 효력이다. 원래 취득 시간은 점유 취득 시효 20년인데 등기된 상태면 10년 줄어들었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점유적 효력. 다시 뭐라고? 점유적 효력. 이렇게 자꾸 용어들이 처음 듣는 말 나오면 자꾸 해보세요. 점유적 효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형식적 확정력 내지 후등기 저지력 이 얘기는 뭐냐? 형식적 확정력 후등기 저지라는 것은 일명 이걸 껍데기 효과 이렇게 껍데기 빈 껍데기 껍데기 효과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자 실체법인 민법에 가면 무효라는 건 뭐냐? 무효라는 건 아무 효력도 없다는 거예요. 무. 아무것도 없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걸 우리가 무효라고 합니다. 취소는 일형 효력이 있지만 취소권을 행사하게 되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 효력이 없어지는 걸 우리가 취소라는 표현을 써요. 그렇죠? 자, 무효는 뭐라고? 처음부터 아무 효력이 없는 건 무효야. 그러면 무효라는 건 아무것도 효력이 없으니까 그냥 제로야, 제로 상태. 근데 등기와 관련해서 특이한 겁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등기는 외관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 A가 B에게 전세권 설정해줬어. 그러면 전세권은 언제 성립하느냐? 물권인 전세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채권적 전세를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전세, 월세 이 개념은 전세권 이 개념이 아니야. 전세권 이건 물권으로서 설정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해야 돼. 등기 후에 전세권 설정을 딱 올라가야 돼. 그래야 물권인 전세권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전세권 설정을 해야 되면 등기 후에 이 건물 등기 후에 이게 들어간다면 이렇게 전세권 설정 전세금이 얼마인가 기간 얼마까지 써주고 전세권자 누군가 써줬어요. 이렇게 등기를 마치면 접수한테 효력이 생겨버려요. 등기를 끝내야 돼요. 그래야 효력이 생겨요. 물권이 전세권이 성립된 거야. 그러면 이 전세권은 용익물권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유효하냐? 용익물권은 존속기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기간이 2018년 2월 14일까지
라고 써지는 전세권이었다고 보세요. 그럼 오늘 지나면 효력이 끝나는 거야. 용익물권이기 때문에. 그러면 B가 전세권 존속기간 다 끝나서 보증금 받아가지고 이 전세금 받아가지고 나갔어요. 그러면 등기부에 뭐가 남았어요? 지금 전세권에는 외관이 남아있지. 즉 2월 14일 지나면 효력이 소멸하지만 이 등기는 스스로 없어진다 아니면 말소해 없어진다? 스스로 없어지진 않지. 기간 지났다고 전세권 등기가 나는 이제 스스로 없어질 때가 됐나 보다. 스스로 소각하자 해가 스스로 지가 없어지지 않아. 등기가 남아있잖아요. 즉 소멸 14일 지나면 이제 무효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효력이 용익물권이니까 무효가 돼버렸어. 그러면 무효가 됐지만 뭐가 남아있어? 여기 외관이 남아있어. 형식적 껍데기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알맹이 다 없어졌어.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A가 이거 나갔으니까 다시 또 누구한테 이거 세를 줄까 하다 C가 나한테 전세권 설정해 주세요. 그래서 설정을 하려고 계약하고 등기하러 갔더니 등기관이 또 안 해주는 거야. 왜 안 해주느냐? 자, 등기부에 요 빈 껍데기가 남아있다는 거야. 이게 뭐야? 빈 껍데기가 형식적으로 외관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 밑에 후등기를 못하게 막고 앉아있어요. 알았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 C한테 전세권 설정해 주려면 외관을 제거해야 돼. 동일부동산에 전세권 두 개 있을 수 없단 말이야.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먼저 이거부터 말소해 놓으라는 얘기. 말소하지 않으면 전세권 못해 절대로. 그럼 여기다 말소부터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한다? 2번. 1번 전세권 말소해서 이걸 다 지워줘야 돼. 외관을 먼저 없애야 돼. 지우고 나서 이러고 나서 비로소 깨끗한 상태가 되면 여기다 비로소 전세권 설정을 해줄 수 있다. 시작이. 알았어요? 이렇게 이해가 전세권을 하려면 무효인 전세권이라도 이 등기를 말소하지 않는 이상 양립할 수 없는 요 전세권 등기 못하게 돼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 후등기 저지력 내지 형식적 확정력 일명 껍데기 효과. 빈 껍데기만 남았어도 민법상은 무효라면 아무 효력이 없는 거야. 그러나 등기법에 오면 무효의 등기는 뭐냐? 아무 효력이 없는 게 아니라 이런 껍데기 효과가 있어요. 껍데기 등기 오면 껍데기도 효과가 있어. 돼지 껍데기 얘기 들어봤지? 돼지 껍데기 쓸모가 있다 없다? 안주로 잘 쓰잖아요. 그래서 자 민법에서는 무효이지만 등기에 오면 무효인 등기라도 말소하지 않으면 다른 게 못하게 막고 앉아있어. 이런 걸 뭐라고 한다? 후등기 저지력 내지 형식 확정력. 돼지 껍데기 생각하세요. 항상 돼지 껍데기가 생각나면 후등기 저지력을 생각해야 돼. 이걸 뭐라고? 형식적 확정력. 이해되죠? 자 여기까지 요 개념들 알아두는 거 중요하고 이제 중요한 거 요 두 개가 제일 중요해요. 순위 확정적 효력 그 다음에 추정력. 요 두 가지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조금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